에너 배드민턴과 리카프와 함께하는 배드민턴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백호크와 함께 백호크의 필살기,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종류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천천히 밟는 스텝들이 아닌 빠르게 밟는 스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천천히 밟는 거는 공이 이렇게 높게 왔을 때, 뭐 클리어 또는 앞에 언더로 왔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쳤을 때 교차하는 스텝이 많은데요. 오늘 백호크와 함께 배워볼 스텝은요, 사이드 스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사이드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빠른 공 처리하는데 적합한 스텝입니다. 그럼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런 스텝을 써주냐면 스매시, 강한 스매시죠. 스매시라는 거는 또 빠르게 나가야 되는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잡아서 놓는 드롭이 아니라 한 템포 빠르게 떨어뜨리는 드롭 또는 전진, 드라이브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진해서 또는 커트 또는 앞에 네트 앞에서 푸시를 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이드 스텝입니다. 포인트 스텝은요, 오른발 기준으로 움직이는데요, 오른발이 나가는 방향으로 지탱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뒤쪽부터 나가볼까요?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오른발이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나갔을 때는 사이드 지탱되고요, 앞쪽으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지탱이 되겠죠. 다시 자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뒤쪽으로 떨어지고요, 중간 그 다음에 앞쪽, 다시 뒤쪽 사이드, 중간 사이드, 그 다음에 앞에 사이드. 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스텝을 나갈 수가 있겠죠. 카메라 방향 앞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사이드, 그 다음에 앞쪽 사이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 사이드. 오케이, 자, 뒤쪽 사이드 스텝 연결, 앞쪽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뒤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후이 했을 때 항상 오른발로 기대주면서 떨어지겠죠? 교차하는 스텝이 아닌 자, 한 템포 빠르게 사이드 스텝으로 띄워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백핸드 쪽 사이드 스텝입니다. 포핸드 쪽은 우리 오른발로 지탱하면서 떨어졌다면 이쪽 백핸드 쪽은 왼발로 세 가지 방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호크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나갔을 때는 왼발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발로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왼발로 지탱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뭐 스매시, 드라이브, 강하게 치는 뭐 푸시 또는 위쪽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들, 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로 왔을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언더 있을 때는 아까 좀 다른 스텝으로 나가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좀 과감하게 나가고 빠르게 나가는 스텝이기 때문에 왼발로 지탱하는 스텝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옆으로 나갔을 때 사이드, 앞으로 나갔을 때도 사이드. 자, 그러면 카메라 방향을 보면서 이쪽 백핸드 쪽을 한번 해볼까요? 자, 뒤로 나갔을 때도 왼발로 지탱,
그 다음에 사이드 나갔을 때도 왼발로 지탱.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갔을 때도 왼발로 지탱. 자, 연결해 볼게요. 자, 하나. 자, 둘. 자, 오면. 자, 셋. 다시. 오면. 하나. 사이드. 자, 둘. 자, 앞에. 자, 셋.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왼발을 디뎌주면서 잘 중심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3스텝 또는 2스텝 또는 1스텝. 공의 높이에 따라서 또는 공의 스피드에 따라서 스텝이 달라지겠죠. 공이 높았을 때는 하나, 둘, 셋, 사이드 스텝을 세 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세 번이에요. 자, 세 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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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방금 배워본 거는요, 3스텝이고요. 자, 이번엔 2스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2스텝은 3스텝보다 더 빠른 스텝이죠. 3스텝은 공이 높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있었다면 2스텝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스피드 있는 공이 되겠죠. 그러면 3스텝보다 좀 더 빨리 밟고 싶다. 그러면 2스텝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스텝보다 조금 더 빠른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포핸드 쪽 3스텝, 2스텝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자, 이번에는 백핸드 쪽 3스텝, 2스텝에 대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스텝.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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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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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2스텝인데요. 3스텝보다 좀 더 근력이 좋아야 되고 점프량도 높아야겠죠. 자, 이번엔 백핸드 쪽 2스텝에 대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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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자, 두 번씩.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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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자, 사이드 스텝은 단식 경기보다 복식 경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단식 경기는 거의 교차 스텝이 많은데요. 단식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다가 여유 있게 처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서 한 번씩 포인트를 내는 건데요. 복식 경기는 상당히 빠르죠. 혼자서 하는 거와 둘이서 하는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이렇게 늦췄을 때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늦춰서 예를 들어서 스매싱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늦추는 스텝. 오히려 떨어지는 스텝이 되겠죠. 교차를 하면 떨어지는 스텝이 되고 교차를 하면 떨어지는 스텝이 되는데 사이드 스텝 하면서 처리를 한다면 항상 올라가서 처리가 나오겠죠. 항상 올라가서 올라가서 처리한다는 거는 최대한 높은 타점, 그 다음에 최대한 앞에서 처리가 됐을 때 강하게 상대방한테 타구를 하고 타이밍을 빼줄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의 장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포인트는요, 응용 동작인데요. 포핸드 쪽이랑 백핸드 쪽을요 막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게요. 백호기. 포핸드는 포핸드, 백핸드는 백핸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오른쪽에 쳤다가 공이 나가면요 이렇게 또 스텝하면 늦잖아요. 서해번쩍, 동해번쩍 막 뛰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한번 백호기 시범을 보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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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네, 이렇게 3 스텝으로 10번을 해봤는데요. 3 스텝보다 체력 소모가 큰 2 스텝으로 10번을 해보겠습니다. 2 스텝을 할 때도요, 스텝이 짧다고 해가지고 범위가 짧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2 스텝을 하더라도 멀리 쪘을 때 좀 더 스피드를 내고 어려운 공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죠? 2 스텝 8개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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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자, 네 번째 포인트. 3 스텝, 2 스텝. 포인트 쪽이랑 백핸드 쪽 응용을 해서 한번 밟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조 샹콕이 공 올려주는 공을 사이드 스텝으로만 처리하는 시범 영상을 보면서 이만 백콕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요.